불금은 원래 육식성이 강한 맹수인데다 수컷의 경우 몸길이 2m, 200kg에서 360kg의 덩치를 자랑하는데 겨울잠을 앞두고 있을 경우 600kg 이상까지 덩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반달 가슴곰보다는 호랑이에게 사냥당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라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사실 시베리아 호랑이의 식단에 더 많이 포함되는 것은 불곰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경계가 심한 반달 가슴곰이나 느린 부곰과는 달리 워낙 덩치도 크고 강력하기에 비교적 경계심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다 자란 불곰은 수컷 기준으로 평균 체중 200kg, 최대 개체도 350kg 정도인 호랑이보다 더 거대하고 힘도 더 셉니다. 때문에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성체 불곰을 노릴 경우 대부분 겨울잠을 잘 때 노립니다. 깨어있는 성체곰을 노릴 경우는 불곰이 오르지 못하는 바위나 나무 위에 매복하고 있다가 불곰이 그 밑을 지나가면 불씨에 덮쳐서 사냥하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곰이든 호랑이가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기습하는 것을 택할 확률이 높기에 야생에서는 곰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